팬덤이 편한 바이크 베스트 3. 안녕하세요,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원하시는 주부의 방, 원하시는 조이어 그룹이나. 우리 오늘 어디 가요? 포천에. 준비만 한 시간 했잖아. 원래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이게. 게으른 사람은 오토바이도 못타. 원래 준비가 많아 자동차하고 틀리게. 설정한 만큼 조율되지 않았다니. 어떤 마이크들은 그냥 반바지나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냥 바로 출발하고 막 그러는데, 우리는 또 갖춰 입어야 되잖아. 준비 시간만 1시간 넘게 걸린다니까. 우리 아직 출발도 못한 거지? 우리가 이게 막 약속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. 나는 두 번 정도 갔는데 너는 한 번도 안 가본 데라 가볼만 해. 지금 11시 40분이니까 2시간 걸리겠네? 보통 일반적으로 투어를 가면은 50km에 1시간 정도 걸리거든? 근데 우리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갈 거니까 40km에 1시간 보고, 피로도가 쌓이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갔다가 돌아올 때 좀 천천히 쉬는 걸로 하자고. 가자, 출발! 가자, 내 뒤로 가. 밀가루면이 밀면이야? 난 저번에 와서 추운 날 이거 먹었어. 맛있게 먹어. 여기 본점이래. 국물 먹어봐. 벤츠 타고 다녀. 야, 국수 팔아서 벤츠 타고 다니면 다 말 다 했네. 배부르다. 근데 내가 엉덩이 드는데 너가 충격이 왜 들어오지? 같이 떨어지니까 하중이 더 무거우니까. 아, 그런가? 어, 손 떨어지겠지. 저 이번에 안 들고 가볼게. 응. 이거 봐. 아, 진짜? 어, 이거는 뿡 소리가 나. 그 뭐라 하지? 몸이 이렇게 응 이런 소리가 나. 어. 오빠 옛날에 왜 요철 있으면 궁뎅이 들으라 했잖아. 어. 나만 들어도 된다는 소리네? 응. 운전자가 운전도 해야 되지, 궁뎅이도 들어야 되지, 피곤해. 궁뎅이는 뭐 나를 위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. 역시 GS. MSX 사줬잖아. 사서 준 건 아니지. 내가 샀는데 이제 같이 타자고 했잖아. 그때 월미도도 갔다 오고 강화도 갔다 오고 했잖아. 저 운전하거나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아예 없는 거야? 나 없어. 나 두 발 달린 건 무서워. 어, 아니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, 그때 그 아무래도 체험을 했잖아. 체험을 하면 재밌다는 걸 느끼거나. 재미없었어. 재미가 없었어? 오.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. 아, 빨리 오늘 일정이 끝났으면 좋겠다. 어,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지 이런 생각. 아, 근데 그 뭐 직진 코스에서 잠깐 뭐 70 넘어갈 때 그럴 때는 재미있었지. 코너 돌 때나. 어. 아니면 신호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나. 아니면 아. 살짝 엄청 언덕일 때나 이럴 때는 계속 긴장을 하니까 그 긴장감이 싫었구나. 아무튼 무서웠어. 어, 그래서 아예 그냥 운전은 오토바이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은 더 안 들었다. 아예 안 했어. 타고, 타고 다니는 거는 뭐 이질감은 없어? 어, 이건 좋아. 역시 GS. 뒤에 타고 있으면 오래 앉아있으면 힘들고 그러진 않아? 지금 이 차는 1시간 반, 2시간은 그냥 타도 아무 상관 없어. 이거 엉덩이 진동도 별로 안 와. 그리고 아까 요철에 떨어지는 것도 무거웠잖아. 어. 엉덩이 충격, 허리에 충격도 별로 없고. 그리고 등받이 있어서 편하고. 그리고 이거는 발 있잖아, 발 되는데. 어. 이것도 각도가 엄청 좋아. 아, 그래? 야, 그런 건 좋은 포인트다, 야. 그치.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위로 올라가 있거나 하면, 어. 다리가 더 많이 꺾이거나 하니까 불편하잖아. 어, 맞아. 근데 이거는 딱 안정적이야. 역시.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종을 타봤잖아. 응. 승차감 넘버 1, 2, 3. 제 3위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아메리칸. 그 파란 색깔. 아, 그게 괜찮다고? 어. 스즈키 인트루더 800. 그게 3위라고? 의외인데? 그거는 어... 근데 소리가 너 소음이 너무 컸지. 대화가 그... 안 될 정도였어. 그거 내가 마우라 바꿔서 그런 거야. 어, 내가 뒤에 앉아서 귀가 밝은 편인데 잘 안 들렸어. 사람들이 나 그거 지나가면 헬리콥터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했으니까.
그거 의자가 쪼끄매서 할리는 다 쓰레기였어. 나 오히려 할리가 부드럽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인트로더가 3위라고? 어, 할리는 다 쓰레기였어. 헐랭. 그 다음에 그러면은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200 1200 GS 1200? 이거? 1200 GS. 이거? 어, 이거? 이게 2위? 역시 GS. 1위는 당연히? 골드윙. 그거 다시 타고 싶다. 그 차, 그건 진짜 좋은 차인데. 어. 우리 그거 타고 전주 갈 때 나 한 번도 안 내린 걸지. 어, 기름 넣을 때도 안 내렸어. 어, 맞아. 진짜 대박이지. 심지어 겨울이었어. 맞아, 겨울이었다. 근데 운전할 때 힘들었잖아. 어, 내가 힘들었어. 내가 너무 힘들었어, 진짜 그날. 시내 진짜 힘들었지. 아니, 근데 지금이라면 안 힘들 것 같아. 그 뭐랄까, 노하우 같은 게 없어가지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 큰 차를 보니까 힘이 들었던 거고 어. 지금처럼 이렇게 팔에 힘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습관이 들어져 있다면 그 차가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. 아니 근데 옛날에 800GS하고 800R도 편하다고 안 했어? 800GS보다 800GS는 너무 높았잖아. 어, 맞아. 근데 그거 바이크 진짜 이쁘긴 이쁜데 어. 그거 그 차는 높아가지고 높아서 어, 오빠가 맨날 맞아 탈 때 어. 옆으로 가라 그랬어. 어. 우리 그리고 그 차 타고 한번 자빠지지 않았나? 맞아, 둘이 같이 넘어졌지. 어. 800R 편하다고 했잖아, 강원도 갔다 올 때. 800R이 뭐야? 그 강원도 갔다 올 때 탄 바이크. 몰라, 그, 기억이 안 나. 어, 기억이 안 나. 그러면은 저거 실버윙 스쿠터. 아, 썰지. 실버윙 그거는 스쿠터잖아. 아, 스쿠터는 뺀 거야? 스쿠터를 포함해서 1, 2, 3위를 매긴다면 또 3위부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스쿠터 3위. 그 태양 갔다 오는 스쿠터 3위. 보이저 250. 자,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우주용차. 역시 GS. 어, 1200 GS. 이거? 난 얘는 또 이, 얘는 또 2위네. 그리고 1위. 1등은 불변이야, 불변. 아. 골드윙이야. 그럼 보이저 250보다 실버윙이 불편하다고? 다시. 하드바이크 여기가 너무 넓어. 아, 넓어서. 어. 그러면은 걔가 순위권에 못 들어오는 게 맞네. 근데 운전하기는 스쿠터가 스쿠터... 훨씬 편하지. 글쎄. 난 스쿠터가 되게 편하다는 느낌은 안 들던데. 그러니까 스쿠터가 운전하기 편한 바이크가 아니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. 지지할 게 이거밖에 없었어, 핸들밖에. 힘을 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. 이거 때문에 어깨가 되게 아팠어, 나는 스쿠터 탈 때. 무릎으로 니그립을 쫙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을 7을 주고 팔에다가 3 정도 준다고 치면 거의 손으로만 100을 줘야 되니까 어깨에 막 힘이 좀, 장거리 타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고 잠깐 땡겨가지고 윙 갔다 오고 막 이런 건 좋았지. 근데 그걸로 막 해수욕장도 갔다 왔는데 우리. 그때는 신나서 아, 힘든 줄 몰랐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차라리 이렇게 무릎으로 리그립을 할 수 있는 바이크가 더 편하지 않나. 근데 이 바이크는 진짜 뒤에 타는 사람도 되게 편해. 어. 높이도 적당히 높고 역시 GS.